윤석열. 그의 존재감이 잊혀지고 있다. 작년 11월경 모든 여론조사 결과 대선 지지율 1위에 올랐던 윤석열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대해 지지율은 하락이라 초재함의 발로인가라고 비판했다. 불법 성접대 등의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 잠적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었다. 이에 대검사나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현 검사가 급히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김 전 차관을 출국 직전에 막았다. 이에 최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하다는 극우보수단체의 고발이 윤 총장의 대검찰청에 접수되자 이를 이첩받은 수원지검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다. 그리고 일주일여 만인 지난달 21일 법무부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재수국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정한중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징계 기록을 보면서 검찰 내 옛 군대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고 적었다. 이어 보복의 대상은 징계에 관여한 자들 또는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의원으로 생각했다. 시작은 예상대로 보수 언론의 보도 또는 시민단체라는 곳에 고발이다라며 그런데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지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반문하며 질타했다. 또한 우리 헌법은 헌법 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 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 그 역할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행보에도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이라 초조함의 발로인가라며 서두르다가 칼을 막 휘두르면 조자룡의 헌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별한 야권 대선주자가 없어 반사 이익을 얻었던 거품마저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현직 정치인이 아닌데도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은 지난해와 달리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초조해진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함께 다루었던 대전지검 형사 5부 이상현 부장검사를 통해 무리하게 백홍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백 장관의 영장을 법원은 기각했다. 윤 총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윤석열은 임기 내내 그가 한 일이라곤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등 여권을 무리하게 겨냥했었던 일이다. 아마도 자신과 처가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청와대 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여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무참히 실패 중이다. 백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정 언론사를 통해 새벽 시간에 구속영장 내용이 줄줄이 기사화됐다. 명백한 검언유착 행위이자 치졸하고 악랄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닐 수 없다. 윤 총장의 검찰은
국민과 약속한 국가정책을 추진한 장관에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무리한 정치수사임을 많은 국민 앞에 속내를 드러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말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로 몰고 간 언론들의 노력 덕분에 동정 여론과 보수층의 지지가 윤 총장에게 집중됐지만 최근 추윤 갈등이 해소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여권 인사로 규정되면서 반정부적 이미지가 희석됐다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전국 이슈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옮겨진 사실 역시 윤 총장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윤 총장의 야권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던 것은 보수층이 만들어낸 현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이미지를 기득권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선동했기 때문이었다. 야권 대권주자의 부재와 맞물려 반문재인 정서에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윤 총장이 실제 자리에만 연연하는 모습과 자신의 징계위원회 위원을 압박하는 행태 그리고 판사 사찰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윤 총장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 총장이 야권을 대표하는 모양새에 불만이 많았던 국힘당 내부의 뒷받침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했던 그는 지금 수사로 온갖 보복질을 하고 있으니 5개월밖에 안 남은 식물총장 패싱은 당연한 결과일 듯 싶다. 시간이 갈수록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보란듯이 증명했다. 그의 첫 번째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요구사항은 모두 철저히 외면해버렸다. 윤 총장이 그토록 희망했던 그의 오른팔 한동훈의 부활은 유임됐다. 이는 아마도 청와대의 강력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윤석열의 검찰은 스스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고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재배당받은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자신에게 모욕을 준 박범계 장관을 털기 위해 준비하는 듯하다. 그의 마지막 칼춤은 그저 마구 휘두르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윤 총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주민철 부장검사는 그동안 옵티머스 자산 운용 관련 수사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그는 윤 총장의 의중대로 여권 실세들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듯한데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은 열린공감TV에서 기획 취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득권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다. 즉 담당 수사팀은 열린공감TV가 주목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조차 소환조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검찰은 전 스타밸리 대표 신종일 씨가 만난 적이 있다고 주변에 언급했다던 현직 부장판사와 정치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해 아직 소환조사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신 씨가 이들을 만난 경위 등에 대한 기본적 확인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렇듯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으며 대가로 무엇이 전달됐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브로커인데 브로커를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를 확대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7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신정일 관련 진술을 받아냈지만 11월이 돼서야 신 씨를 조사한 뒤 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검찰이 수사를 미적대는 사이 법원은 허선아 부장판사를 통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 이동열 트러스트홀 대표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정관계 의혹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정기 인사까지 앞두고 있어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인사를 앞두고 지금 수사가
모두 멈춰선 상태라며 옵티머스 수사팀도 몇몇 검사들이 인사 대상이기 때문에 교체 및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에 수사가 인사에 따라 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전현직 고위 관료들과 대형 로펌들이 카르텔 형성에 덮고 막아준 옵티머스 게이트는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 김진욱 처장이 과연 이들을 수사할 수 있을까? 공수처 1호 수사를 무엇으로 선택할지 큰 관심이 쏠린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관련 사건 등도 공수처가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의 제19 감싸기를 공수처가 반드시 깨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 앞에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 우려 논리에 빠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옵티머스 게이트와 윤 총장과 처가의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말 그대로 범죄이기 때문이다.